이번 주부터 여름철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전력 수급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로 예정됐던 월성 3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오는 17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70만 킬로와트 용량의 월성 3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에 돌입하면 300만에서 350만 킬로와트였던 예비 전력이 다음 주에는 25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계획 예방 정비 중인 울진 5호기가 7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전은 특성상 재가동되더라도 최고 출력을 내기까지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2, 3일 동안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월성 3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가 미뤄짐에 따라 일단 다음 주 예비 전력은 300만 킬로와트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